안 들은 기사입니다. 한 번 더 듣게요. 대중음악계의 호날두네요. 자기 성량에 날아가실까봐 안전벨트를 꼭 매셨네. 이성님은 곰 세 마리 불러도 뜨거운 감정이 느껴질 것 같아. 그렇진 않아요. 제가 동요는 좀 약합니다. 제가. 96년까지 제가 음반 내고 마지막 냈던 게 2000년에 냈어요. 그리고는 이제 당분간은 가수를 하지 말자.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또 신촌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효신이 소속된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를 했었고, 그 다음엔 또 뭐 골프채 수입하는 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하다가 또 들어먹고 계속 그렇게 왔죠. 음악 외의 일들을 또 계속 하면서 왔죠. 2016년인 것 같아요. 초에. 열어놓고 뭐 개점 휴업이었죠. 뭐 그냥 방송한 거나 갖다 옮겨놓고. 그 와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갖고 젊은 애들 노래를 좀 불러봐야 되겠다. 그 요즘 노래들이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게 또 반응이 또 좋더라고요. 그래 그러면 계속하지.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.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한 게. 그 친구들이 못 듣던 소리를 듣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 음악 노래 잘한다는 친구들의 그 소리의 배분이 조금 비슷해요. 이 위에서 두성 또 뭐 비강음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내는 패턴들이 좀 비슷한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. 소리의 비율이나 또 소리를 내는 방법이 우리는 조금 아날로그 스타일이니까 디지털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.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불러도 들리는 느낌이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느껴지지 않나. 저는 모든 게 다 시작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이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게 없어요. 왜냐 그래서 원컷이라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. 그래서 음정이 어디서 뭐 조금 불안하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왜 노래라는 건 가수가 부를 때 어떤 느낌이냐 감정에 따라서 조금 음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호흡에 따라서 조금 격해질 수도 있고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흐름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맞아 떨어지면 난 그냥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조금은 다르죠. 그게 다 가다듬고 뭐 이렇게 손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투박함이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의 그 표현의 느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. 많이 부른 건 300번까지 불렀어요. 어떤 노래인가요? 지나오다. 그게 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사실 뇌가 잘 아직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불렀어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휴 그거 해결을 하느라고 진짜 한 300번 이상 불렀어요. 그건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힘들었던 노래가 넘쳐 흘러. 180도도 조금 힘든 노래였는데 이상하게 그건 또 어떻게 쉽게 갔어요. 그래서 신기하더라고. 노래가 나한테 맞는 노래가 있고 안 맞는 노래가 있구나. 그렇죠. 뭐 그 즐거움이죠.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나를 잘 몰랐던 젊은 친구들이 길 가다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인사하고 갈 때 그 제일 기분 좋죠. 그런 친구들을 요즘 가끔 만나니까 더
아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. 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앞으로 이제 음반 또 준비하고 있고요. 네. 다음 5월 달쯤에 이제 디지털 싱글을 또 한 두 곡짜리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. 네. 뭐 계속 업로드 해야죠. 계속 업로드 하고. 네. 업로드 자체가 연습이니까요, 나한테는. 네.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많은 걸 공부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내 안에 나도 모를 작은 방이 있나 봐. 아,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또 들어와서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글쎄요,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다 댓글을 볼까?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댓글 읽는 게 또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. 또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음악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월이 가는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글쎄 얼마나 더 이런 음역과 음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세어버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.